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 원이 옆으로 늘어지면서 이렇게 둥실 떠다니다가 작아지고 이렇게 돕니다. 그죠? 가운데 있다가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양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죠. 자, 요거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지금 저희가 전 시간에 이렇게 와서 얘가 돌아서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직선으로 돌기도 하고 요 부분에서 그냥 계속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기 선택을 하고 여기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핸들이 여기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핸들. 여기 이렇게 이제 핸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 핸들을 잡고 조절을 해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핸들을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이거를 펜툴로 얘만 핸들만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움직여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여기서 움직임이 자, 안 흔들리죠. 요 구간이. 아까 전에는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핸들을 요점 있는 위치에다가 옮겨놓으니까. 이렇게. 자,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것도 선택을 하고, 밑에 있는 키프레임도 선택을 하고, 위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핸들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잡고 여기 점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갖다 놓기만 해도 요 구간에서 얘네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전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자, 그대로 움직여져요. 자, 이번에는 여기 요 다음 키프레임 애들. 이 다음 키프레임 애들 요걸 가지고 여기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양쪽으로 핸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 핸들을 만들어 줄수 있고, 각각 여기 선택을 해서, 핸들을 조절을 해서 둥글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클릭해서 핸들 잡아주고, 또 클릭해서 핸들 잡아주고, 그래서 이동 경로를 둥글게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조절을 핸들을 잡고 조절을 해줄 때는, 자, 셀렉션 툴로 해주시면 돼요. 한쪽만 지정할 때는,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 공은 이밑 오른쪽에 있는 공은 이렇게 원형으로 회전을 합니다. 원형으로.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핸들을 만들어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냥 원형과 비슷해 보이기만 하면 돼요. 너무 정확하게 딱안 맞춰도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자, 요 원이 둥글게 돌게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얘가 이제 도는 것도 회전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회전이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얘네들을 선택하고, 여기가 이제 회전하는 구간이죠.
여기가 회전하는 구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는 거니까 얘네를 잡고 Alt 키를 눌러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맨 끝에 있는 키프레임 클릭하고 안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한반 정도 당겨줄게요. 반 정도. 그리고 플레이에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돕니다. 자, 근데 이게 요거 돌 때도 보면은 좀 끝머리가 처음에 시작할 땐좀 빠르게, 그리고 돌다가 끝에서는 천천히 좀 느리게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이제 키프레임 보게 되면 요 끝부분이 이렇게 있죠. 자, 얘네를 이제 처음에 요 핸들을 잡고 내려줍니다. 얘는 붙여줄 거예요. 여기 요 부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구간. 얘는 70 가겠, 60? 70 가겠습니다. 왼쪽이 70이고 오른쪽이 0.01이에요. 자, 끝머리는 왼쪽이 0.01이고 끝머리가 70입니다. 그럼 플레이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돌아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그냥 딱딱하게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짝 아주 짧은 타이밍이라고 해도 좀 부드럽죠. 부드럽게 움직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얘는 70이 될 거고, 얘는 0.01. 끝에도, 얘도 0.01, 얘는 70. 이렇게. 자, 이번에는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살짝 벌어졌다가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면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원이 커져요. 살짝 잘 보세요. 이렇게 살짝 커지면서 원이 처음 그 작았던 원보다 살짝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짓고 이거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씨 타이틀 같은 거 집어넣어서 진행하도록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원은 다 썼으니까 원은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뭐 그냥 숨겨놔도 되고 지워도 됩니다. 요거. 그러면은 이제 원이 이렇게 돌아서 멈추고 요 원이 멈춘 다음에 살짝 옆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고 아, 요거 그냥 F9 넣어줘도 되겠네요. 얘네 끝부분 애들은 일단은 여기 한 15프레임. 지금 15프레임이니까 자, 8초 가겠습니다. 8초 가서 얘네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세요. 얘도 살짝 이동. 이렇게 비슷한 거리로. 근데 지금 그냥 바로 이동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얘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가고 얘는 위로 올라갔다가 가요. 그래서 핸들 조절해줘야겠죠. 이동 경로. 얘를. 자, 그냥 여기서 Alt 키 누르고 이동을 시켜줘도 되고, 펜 툴로 이동을 시켜줘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에다 좀 배치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자, 이렇게 끝머리 도착하는 걸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이제 안으로, 가운데로 이동을 할 거예요. 한 2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초 정도. 그럼 지금 8초니까 10초. 끝으로 인디케이터를 끝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자, 얘네들 그냥 어떻게 가운데로 옮기느냐, 직접 잡고 옮기지 말고요. 인디케이터를 끝에 놓고 얼라인에서 가운데다 이렇게 배치,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면 돼요. 얘도 가운데 정렬. 그러면은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렇게 들러붙는 모션이,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붙을 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문제는 지금 계속 위글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계속 위글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을 좀 마무리 짓도록, 요 부분을 이제 위글 효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 쉐입 레이어 이렇게 있어요. 현재 원이 선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얘가 여기 도착했을 때는 위글이 멈춰 있을 겁니다. 위글이. 그래서 여기 도착하기 전에 위글을 적용을 좀 시켜줄 거예요. 단축키 U를 눌러주시고, U. 그다음에 요 위글 부분, 요 위글 어마운트 부분 있죠? 여기. 자, 7초 10프레임에 Add or Remove Keyframe 요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예, 공이 여기 도착하는 타이밍에 0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원은. 자, 왼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축키 U 누르고, 요 위글 포지션 요 부분, 자, Add or Remove Keyframe 눌러준 다음에 마지막에 0이 되면 돼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이제, 자, 흔들리지 않아요. 위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주세요. 자, 이번엔 글씨까지 놓고 좀 마무리 지어볼까요? 여기 글씨가 여기 안에 나옵니다. In either case라고 다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단어 넣어주시면, 아, either구나. 자, 이렇게 넣고 싶은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씨 좀 넣어볼게요. 이 이렇게 글씨 여러분들 좀 넣어주시고, 글씨는 검은색으로 갑니다. 저희가 흰색 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에이리얼 레귤러. 그래서 얘도 가운데. 자, 이렇게 글씨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글씨는, 자, 여기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in itext라고 해서 이렇게 문장이 하나 생깁니다. 그죠?
얘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벌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글씨가 하나 또 생겨나죠. 일단 먼저 배치부터 하는 겁니다. 배치부터 이렇게 해주시고, 뭐 여기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쪽이 좀 얇아지긴 하는데, 요런 거야 뭐 계속 수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얘가 늘어지면서 사라지고, 자, 요런 문장이 나와요. And anyone 이라는 이제 문장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것도 작성해 볼게요. 여러분들 넣고 싶은 문장 넣어 주시면 되고요. 안 보인다.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디 보이는 부분은 흰색이고, 어디 보이는 부분은 검은색이고, 자, 요런 식이 있는데, 요거 이제 보이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기능이 좀 들어가 줘야겠네요. 그래서 요거 일단은 이렇게 좀 문장도 써주시고, 요 다음 문장은 자, 요렇게 Might also 가운데 정렬입니다. 글씨. 일단 문장들부터 먼저 다 써놓을게요. 디펜드. 아, 원. 얘도 가운데 정렬. 마지막. 이건 요건데, 이제 글씨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한번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보면, 자, 이제 글씨가 이제 여기서 사라지는 거죠. 마지막에 요거.
그래서 글씨는 다 넣었습니다. 자, 이제 타이밍에 맞게끔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 글씨를 다 꺼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 글씨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좀 필요하니까 요거, 자, 일단 좀 여러분들 보여주고 여러분들 좀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같이 진행할게요. 자, 그럼 요거 다시 지우고 요거 다시 켜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자, 요거 하나만 켜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거 글씨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요 글씨도 보면은 처음에 없다가 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생성이 돼요, 그죠? 원이 만들어 생성되고 벌어지면서까지는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걸로 이렇게 바뀌어요. 얘네는 뭐 그렇게 모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보이다 나타났다. 이게 오퍼시티 모션만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이 만들어지고 한 10프레임 정도 갈게요. 10프레임에 첫 번째 글씨가 안 보이다 나타날 겁니다. 오퍼시티 단축키 T 눌러주시고 톡을 눌러준 다음에 자 5초 동안 보이고 5초 동안 보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벌어진 다음에 한 25프레임, 1초 25프레임? 1초 25프레임에 Add or Remove 키프레임 2초에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두 번째 글씨 부분이 아, 좀 보여줘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옮길게요, 앞으로. 1초 15프레임까지만 글씨가 보이게. 그리고 벌어지면서 두 번째 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퍼시티 변화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글씨. 오퍼시티가 0이었다가 그리고 이게 벌어지는 부분, 벌어지기 전에 사라져야 되니까 벌어지기 전에 사라질 거예요. 타이밍을 굉장히 짧게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다음에 벌어질 때 이제 이 글씨 요두개 글씨가 여기서부터 나타나면 되겠죠? 두 개, 오퍼시티 0이었다가 나타나주면 될 거고요.
자, 이왕 하는 거, 요거 부분까지 같이 좀 진행하면서 갈게요. 여기 요 부분 이제 글씨가, 흰색 부분이 글씨가 안 보여요, 여기죠. 자, 근데 요 부분이 이제 보이게 해주려면은 이제 마스크 기능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밑에 원두 개, 요거 두 개를 Ctrl D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얘네를 위로 좀 올려줄게요. 여기 글씨 위로, 요두 개의 글씨 지금 요 보이게 해놓은 거 있죠? 요거 두개 위로 올려준 다음에, 요 글씨도, 위아래 있는 요 글씨도 복사해 줍니다. 자, Ctrl D. 요렇게.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두 개랑 요 글씨 두 개가 복제가 돼가지고, 여기에 같이 배치가 된 겁니다. 지금 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레이어 위치에 배치가 돼 있어요. 자, 얘가 지금 6번이 오른쪽에 있는 애. 6번이 오른쪽에 있는 애. 얘가 왼쪽에 있는 애예요. 자, 이름을 좀 바꿀까요? 여기 왼쪽 마스크라고 할 거고, 얘는 오른쪽 마스크. 자, 엔터키 누르면 이름 바꿔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글씨 같은 경우도, 자, 얘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각각 마스크 아래에다가 글씨, 같은 위치에 있는 글씨를 배치해 줍니다. 지금 보면은 오른쪽 마스크 밑에는 더 부분이고 왼쪽 마스크 밑에는 엔드입니다. 이렇게. 얘네가 지금 현재 같은 위치로 이렇게 레이어 순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글씨, 얘네 글씨 지금 밑에 마스크 밑에 있는 글씨를 이제 매트 기능을 좀 사용을 할 건데, 여기 메뉴 보시면은 컬럼에 모드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 거는 이게 불러와 있지 않아서. 메뉴 컬럼에 모드. 자, 요렇게 요거 모드를 불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랙 매트 항목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트랙 매트. 자, 얘를 요 글씨 부분을 여기 트랙 매트에서 요 글씨 부분을 알파 매트로 바꿔줄게요. 알파 매트, 오른쪽 마스크. 자, 그러면은 얘가 요 마스크 안에만 보여지게 되고, 마스크는 요 동그라미는 사라지게 될 건데, 지금 글씨가 안 보여요. 여기가 글씨가 검은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글씨를 선택해서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지금 요 원이 있는 부분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요게 지금 이제 저희가 위글도 들어가져 있고 블러의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요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요거는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좀 써줘야겠네요. 컴포지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컴포지션 아니 프리컴포즈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뭐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알파 매트 들어가 있는 거 다시 노 트랙으로 바꿔주시고, 오른쪽 마스크는 눈을 켜주시고, 얘네를 요거 이제 마스크 부분은 지울게요. 오른쪽 마스크, 왼쪽 마스크 지워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저희 처음에 조정 마스크 요거 사용을 해서 얘네 이렇게 좀 늘어지는 듯한 느낌을 좀 진행을 해준 거였는데, 요 부분 진행을 해줬는데, 자, 요게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이세 개, 요세개 부분을 하나로 합쳐줄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 프리컴포즈. 자, 요걸로 바꿔줄 겁니다.
그다음에 기본이에요. 요것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얘네 그냥 처음에 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럼 요 부분에 이렇게 모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복제할 겁니다. 컨트롤 D 해서 아까 그 글씨 위로 이렇게 컨트롤 D 해서 아까 그 글씨 위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 원, 그리고 요 글씨 두 개, 요 검은색으로 바꿔준 요 글씨 두 개에, 자, 얘네도 그냥 하나로 묶어줄 거예요. 프리컴포즈. 똑같이. 글씨 해서 묶어줄 거고요. 얘가 원보다 밑에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 거기도 하고 해서 일단 요 글씨를 아까 했던 것처럼 알파매트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 부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여기 윗부분이 지금 안 나타나요. 윗부분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글씨 부분에 지금 하나는 검은색인데 하나는 흰색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검은색으로 다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두개 다시 프리컴포즈로 묶어주신 다음에 알파매트 주시면은 자, 이 원이 있는 위치는 검은색. 원 밖에 있는 위치는 흰색. 이렇게 모양이 딱 잘려서 보이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글씨 사라지게 해주면 됩니다. 요 글씨가 얘가 벌어지고 여기 와서 끝에 와서는 작아지기 전에 두 줄짜리 글씨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작아지는 타이밍이, 아, 요거 돌기 전이네요. 그죠? 요거 돌기 전이니까, 여기서 보여주고, 한 2초 20프레임부터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100에서, 0. 그런 다음에 요 흰색 글씨도 사라지게 해줘야겠네요. 그죠? 흰색 글씨도 0으로 자,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글씨가 나와줄 거고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까 좀 계속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이렇게 돌면서 두 번째, 다음 글씨로 나오는 거예요. 돌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요 부분에서 사라지면 되니까. 100에서 0. 그 다음 글씨, 얘도 T, 0에서 100. 이제 두개 남았어요. 요거 사라지면서 도착할 때.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글씨가 또 바뀌는 거니까 100에서 0 잡아주시고
다음 글씨 또 나타나면 되겠죠? 그다음에 사라질 때 얘네들이 이제 가운데로 모일 때. 얘가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면서 사라지는 거죠. 가운데로 모이면서 사라지고 이렇게 글씨가 마지막에 나오면 됩니다. 요거는 마스크로 좀 적용을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이 글씨는.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마스크로 사라질 겁니다. 자, 마스크를 씌워줘야 되네요. 도형을 그려주고 이렇게 도형을 글씨에다 그려주고 마스크 패스 모션을 줄 거예요. 마스크 패스 모션. 글씨가 이렇게 가운데로 모였을 때 얘를 가운데로, 얘도 가운데로. 그러면은 글씨가 이렇게 사라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요 정도에서 마지막 글씨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다시 플레이를 해서 보시게 되면 뭐 여기 위치나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또 얼마든지 또 위치 조절해 줄 수가 있으니까 플레이해서 보면은 글씨까지 그죠? 뭔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좀 천천히 나왔으면 하는데 요거 시간 타임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요 부분에서도 여기서도 좀 필요하네요. 너무 중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아, 요 모션으로 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속도나 이런 거좀안 맞지만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